リンクスタート。원작스토리의완벽한재현친구와함께하는보스레이드상성에맞는전략적던전공략스타일리시한전용스킬모바일로시작하는소드아트온라인의새로운모험소드아트온라인메모리데플라그여러분반갑습니다헝그레이 TV 와게임을사랑해주시는여러분반갑습니다인기모바일 RPG 게임소드아트온라인메모리디프레이그와함께하는소드아트온라인메모리디프레이그스페셜라이브스트리밍볼륨1오상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여러분들의영원한게임파트너차보경입니다오늘특별방송에와주신여러분들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씨도저희또오랜만에뵙네요그러니까요 네, 네헝그레이에서오랜만에뵙네요그렇습니다오늘또오랜만에만나는데소드아트온라인으로만나요저아시죠이런느낌되게좋아하는거아시죠알죠정말네일본도좋아하시고 그런느낌까지야어쨌든제가굉장히네또좋아하는게임을같이또진행하게돼서오랜만에만나서또영광이기도합니다네저도영광입니다오랜만에돌아오니까느낌좀어때요친정이죠뭐네약간그런느낌인가요알겠습니다 네, 항상좋죠 네, 네자앞으로소드아트온라인메모리디프레이그함께할예정인데오늘굉장히많은정보들도또준비가되어있고요그렇기때문에여러분들끝까지함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뭐여러분들정말뭐많이아시고계시겠습니다만일단은먼저소드아트온라인이어떤게임인지부터알려드려야되겠죠 네, 네우리모바일 RPG 고요소드아트온라인메모리디프레그는TV 애니메이션원작을기반으로한제작된게임입니다전세계400만다운로드를돌파한만큼이게임성과기술력을인정받은정말인정받은게임이에요그렇습니다글로벌인기게임이라는건사실뭐 쉬운타이틀은아닌데일단 、네、 글로벌인기타이틀로서확고히또자리매김을하고있고、네、 400만정도다운로드를받을정도면진짜뭐얘기끝난거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요、네、 정말게임성이짙은게임이라고생각합니다그렇습니다오늘정말특별방송을편성한이유가있습니다인기게임인만큼오늘저도굉장히기대가많이됩니다네저도네평소에정말즐기는게임인만큼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즐거운한시간보내길바래요그렇습니다자본격적으로방송을시작하기전에소드아트온라인메모리디프레그영상준비되어있거든요영상함께보시죠 영상보고왔습니다영상미가너무아름다워요그렇습니다자소드아트온라인메모리디프레그를사랑하는유저분들을위해서저희끝까지여러분들과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네자차복경씨오늘소드아트온라인메모리디프레그스페셜라이브스트리밍볼륨1그냥、네、 저희가진행할수없기때문에굉장히귀한분을모셨습니다네그렇습니다、네、 오늘생방송을위해서멀리일본에서어렵게발걸음해주셨습니다네소드아트온라인메모리디프레그의아버지죠프로듀서카와이야스카즈상을소개합니다나와주세요나와주세요야하네오반갑습니다하じめまして하じめまして하じめまして日本語上手いい天気ですいい天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하이드 칸에게 오하이드 기타 오레시데스. 그만 그만 그만. 네. 자 어쨌든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직접 한국까지 방문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방 카메라. 3방 카메라. 안녕하세요. 저는 가와이 야스카즈입니다. 잘 부탁해요. 아! 되게 잘하세요. 카모쿠고가 주어즈 데스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짝 배우셨는데 연습하셨는데 연습해가지고 한국어로다가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피니님께서 일본 분이시고 저희가 대화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송원경님께서 또 오늘 통역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좀 진행해 볼까요? 그렇죠. 우리 또 프로듀서님께서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벤트는 직접 또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はい、今日の放送で 視聴者 수가 400人 超えると 皆さんに メモリ ダイヤ 50個 프레젠트 します. 네, 오늘 시청자 수가 400명을 넘으면은 메모리 ダイヤ 50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다운로드 수가 400만이라서 그런지 딱 400으로 딱 라인 맞춰 가지고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그게 또 맞네요. 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또 본방사수 여기만 하지 마시고 커뮤니티라든가 뭐 아는 친구들 일단 봐라. 그래야 메모리 아이야 들어온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주세요. 이게 또 그 보신 분들 한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전 유저들에게 다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빨리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한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카웨이 프로듀서님께서 직접 말하는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뭐 여러분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최근 업데이트 내용을 직접 프로듀서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카웨이 프로듀서가 소개하는 업데이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네가이시마스. 포지션 탈카메. 하이, 제가 가서 보내します. 3번 카메라. 3번 카메라. 하이 하이. 8월부터 길드라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8월부터 길드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하이, 길드는 仲間と一緒に 길드에 入って そこで 커뮤니케이션을 取ったりとか 一緒に 모험에 行っ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す. 길드의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같이 모험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이, 9월부터는 길드 통해서 싸우는 이벤트도 있는데 혹시 아직 길드에 入ってない 분들은 길드에 入ってみて楽しんでください. 9월부터는 길드끼리의 대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길드에 한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 소식 주기 お願いします.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そして8月からですね 신리얼리티 星5の 캐릭터가 登場しております. 8월부터 새로운 레얼리티를 갖고 있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하이, 次お願いします.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星5の 캐릭터의 1번의 특징이 연계 스킬이라는 것입니다. 이 5성급 캐릭터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연계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星5の 캐릭터가 있으면 소드 스킬을 使った時に 콤보가 서나리에 つながります. 5성급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 좀 더 많은 콤보를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 바토를 戦うことが できるようになってます. 훨씬 유리하게 그 전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이, 이거가 최근 업데이트になりますね. 이게 최근 업데이트네요. 하이. 네. 정말 또 최근 업데이트 내용을 직접 들으니까 조금 더 색다르네요. 이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공지에서 띄워서 듣는 거 말고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의 느낌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뭐 메모리 디프레그의 게임 강좌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강좌를 직접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 같은 좀 초보 유저분들을 위해서 직접 준비를 팁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아버지가 알려준 것도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또 제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두근두근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카와이상 오네가이시마스. 3번 카메라였습니다. 3번 카메라였어. 하이, 가면 오네가이시마스. 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플레이어들은 모두 정말 게임이 좋아서인데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한국 분들 뭐 게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를 잘 소비하세요. 자, 우선 무기를 제대로 장비합시다. 意外と忘れがちなんですけども, 캐릭터에 맞는 무기를 잘 소비させて あげることで, より막 캐릭터의 능력을 引き出すことが できます. 이거 많은 분들이 자주 잊어먹고 계시는 건데요. 그 무기를 캐릭터에 장착하면 훨씬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이, 네, 次가 お願いします.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で、そうですね. 캐릭터를 育成しようというところです. 이번에 캐릭터 육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스킬 트리라는 것을 점점 개방해가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스킬 트리라는 걸 점점 개방해가는데요. 이벤트とか 대체に入る 소재를 캐릭터에 使っていくことで 점점 캐릭터를 강화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이벤트 하면서 들어오는 소재를 통해서
점점 캐릭터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ですね最後まで育てると特にスキルとかがですね元々のものから強力なものに変化したりするのでよりそこが注目のポイントになっているかなと思います。 스킬들이 끝까지 개방하면은 그 뭐 새로운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멋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 이제 마지막이 신 액션です. 마지막으로 신 액션입니다. 次お願いします。 하이. で今まであの銃だったりとか弓だったりあと魔法ですねこういうキャラクターはどっちかというとサポート側だったんですけども 지금까지는 활이나 총 그리고 지팡이 캐릭터가 아무래도 좀 서포트적인 성향이 있었는데요. はいここに出てる新アクションが加わったことによって一人でもですね結構戦えるようになったかなと思います。 이번에 신 액션 업데이트에서 혼자서도 꽤 잘 싸우게 되었습니다. なんでまあそこに出てるシノンとか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が好きな人でも一人でこうどんどんソロのプレイを進め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여기 나와 있는 신혼 같은 캐릭터라도 혼자 플레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이, という 感じですかね. 이상입니다. 오, 역시 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아래. 聞いてます? 聞いてます? 듣고 계신가요? 아, 저 이거 팁을 한 번.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아니, 아니, 전이 팀 말을 말씀해 주신 거를 직접 강화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네. 강화를 한번 해보고 있었습니다. 어, 좋은 네, 팁 감사합니다. 뭐, 네. 알아, 알아, 알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뭐예요? 니혼고 아, 안다고요. 아, 니혼고 알아요. 한국어나, 한국어나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어쨌든 간에 아, 차범경님을 위해서 차범경님 이렇게 신경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걸로다가 다시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무기도 강화해서 장착해야 된다. 요거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요거 강화된 게 무기 까먹으신 분들이 있대요. 그럼요. 뭐 그냥, 그 몽둥이 들 때랑 그 딱 큰 거 들 때랑 느낌이 다른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 능력 해방으로 확실하게 캐릭터를 육성하고 새로운 스킬을 손에 넣어야 돼. 스킬이 써야 또 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액션을 능숙하게 사용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 뭐냐면 국영수 중심으로 점수 많이 가져가면 서울대 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거 교과서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느낌이 달랐다. 어쨌든 네.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뉴비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즐거운 게임 네.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바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코너도 유저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만한 코너입니다. 바로 네. 신 스카우트 정보입니다. 아하.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스카우트 게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요, 왜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흥분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아, 네. 카와이상께서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와이상 오네가이시마스! 우리가 와카리아스 나리아 도서소 지금은 오네가이시마스 신캐릭터로 소개させていただきます. 지금 마사니 하로윈 한국도 하로윈으로 盛り上が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메모리 데프라그 나가면 ですね 하로윈의 캐릭터가 등장して 盛り上がってます. 이제 곧 할로윈으로 굉장히 성행해질 텐데요. 소드아트 온라인에서도 할로윈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맞네. 캐릭터가 ですね 할로윈의 코스프레를 している 衣装が 出てますね. 캐릭터가 할로윈 의상을 입고 있는 캐릭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あとちょっとお見せするんですけれども、衣装だけじゃなくて使う技とかもですね、ちょっとハロウィンっぽくなったりしてます.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 입고 있는 의상만이 아니라 사용하는 스킬도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そして次お願いします.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はい、あの、あ、すいません。 僕 一押しの運動会スカウトですね。 제가 그 가장 밀고 있는 운동회입니다. あの、そう、日本の、まあ、運動する時の服で学校のブルマって言うんですけど。 일본에서 운동할 때 입는 옷 중에 ブルマ라는 게 있는데요. ブルマを モチーフとしたスカウト. ブルマ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はい。まあ、結構これは、はい、こだわりがありますね。 그 정성들여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ですね, 브루마가 귀여운 だけじゃなくて、ちゃんとですね、ちょっと運動会っぽいですね、アクションとかも入ってるので、これもちょっと見せれたらなと思います. 브루마만이 귀여운 게 아니고요. 그 운동회 같은 액션도 잘 만들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유난히 또 설명이 길었어요, 방금. 할로윈과 운동회에 비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설명을 해 주실 때 미소가 완연했다. 이거 좀 전해 주세요. 이게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야, 아니, 이거 약간 좀 그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취향이신지 좋아하시는 건지 저런 스타일을 운동회가 스키니까 막 브루마가 스키나는데요. 운동회라기보다는 브루마를 좋아한다. 아, 네. 아, 네, 네. 네, 아, 네. 이게 저도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私 뭐. 네. 大丈夫? 引いてないですか? 大丈夫ですか?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직접 네. 어떤 캐릭터들을 직접 좀 보여주시면서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시청자분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것들로요. 운동에 또 부르마 보여주시겠네요. 네. 스킬 이펙트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로윈 캐릭터 먼저 소개하시다 할까요? 자, 우선 할로윈 캐릭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너무 ゲット した人も結構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 はい。 갑니다. 아, 이게 유키짱 っていう 캐릭터ですね。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스케이샷이 할로윈 스타일로 좀 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도록 할게요. 네. 할로윈 캐릭터 있습니다. 할로윈 캐릭터 있습니다. 아이. 아이. 이거 오바켓 같은 거네. 약간 괴물 뭐 위령처럼 나오죠? 네. 신호. 아, 이거는 違います. 할로윈은 제가. 아, 지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感じですね. 갑니다. 오! 이런 느낌으로다가 본다카 느낌으로다가 이제 점점 생겼네. 이거 시리카짱의 할로윈이네. 시리카 할로윈인가? 할로윈 느낌이. 아, 그럼요. 뭔가 있ますね. 이놈 같은 애가 있ますね. 강아지 같은 게 있죠? 아. 그런가요? 오, 네. 네, 이거 리파です. 이게 리파입니다. 아. 아, 이거도 할로윈 시오. 와, 미라. 뭔가 좀 미라 오토코 같은. 오. です. 아. 할로윈도 이이ですね. 할로윈도 좋죠? 네. 하지만 우리는 운동회를 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저는 할로윈도 이인데스케도, 꼭 이곳을 見ていただきたい. 자, 할로윈도 좋죠. 이쪽도 한번 봐 주십시오. 반반은 잘 찍혀 있었어. 피디기 네. 때문에 반반 찍혀야 되거든요. 예, 한번 볼게요. 그럼 브루마나. 브루마 되잖아요. 브루마는 되잖아요. 운동회의 아스나ですね. 운동회의 아스나. 하 브루마라기보다 운동회의 아스나죠? 短距離で走る時のクラウチングスタートをちょっと撮って 단거리 달리기의 크라우칭 포즈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손 이게 동작이 또 일본은 이마 운동회 시즌. 일본에서는 지금 운동회 시즌이거든요. 아, 거의 유일. 직접 보셨나요 운동회 때 브루마를? 운동회에 직접 브루마니까, 꽤 기와도이 질문しますね. 좀 위험한 질문 하시는군요. 그래요? 아, 저도 말했어요. 残念ながら 男子校なんで 見たことないんですよ. 아, 유가지원 제가 그 남자고등학교 나와서 본 적은 없습니다. 아, 残念です. 아, 憧れが 詰まってますね. 오, 멋있다. 굉장히 동경은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동작도 이펙트가 운동회 때보다 약간 그 좀 더 패션 그 좀 더 열정적이고 네. 뭔가 움직임 자체가 확실히 좀 다르긴 하죠. 액션이 좋네요. 여기까지인가요? 이도 됐을까? 고나간지데스. 아, 고나간지데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이런 뭐 이펙트라든가 스킨 뭐 이런 것들을 좀 입었을 때 다른 네. 캐릭터가 됐을 때 그 컨셉에 맞는 스킬이 나가는 거는 뭐 게임하는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코스튬을 입었을 때 이 뭔가 나갈 때 다른 뭐 무기나 이런 게 좀 나가면 기분이 좀 더 좋고 어떤, 사고 싶은 게 어떤 스타일 좋아요? 할로윈 쪽이 좋아요? 아니면 운동회 쪽이 좋아요? 아, 저는 할로윈. 할로윈 쪽이요? 네, 할로윈이 좋았어. 미라 특히 좋았습니다. 운동회 다이스키. 다이스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캐릭터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네. 특별히 준비한 코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네, 맞습니다. 사복영 아나운서가 직접 캐릭터를 한번 스카우트 해보는 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이 스카우트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스카우트 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이게 방송을 게임 방송을 많이 하면서 제 손이 금손으로 또 유명합니다. 오늘 한번 또 오상을 한번 침 흘리네. 침 흘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요? 왜? 나 뽑을 수 있다고 오늘도 한번 오상을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선 할로윈을 해볼까요? 아니면 대운동회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할로윈 해보시죠. 먼저 할로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로윈으로 네. 10번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10번 뽑기 하면 또 한 번 무료로 네, 공짜로 보너스로 네. 주기 때문에 11년 차로다가 네, 11년 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시나요? 한번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발. 이게 근데 이 뽑기 방송이 되게 위험한 게 뽑았을 때 좋은 게 나오면 사람들이 막 배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나왔나? 사용하지 않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どうだ? 제발! 뭔가 뭐 있고
스발. 뭐 있고? 스발 웃어. 갑니까? 예쁜데? 뭐야? 아, 대박! 뭐야? 여러분 이게 전혀 뭔가 네. 짜고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리허설 때 막 여러 번 뽑았어요. 근데 안 뽑혔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도 약간 좀 글렀다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바로 뽑았습니다. 네. 아, 왜 그래요 나를? 아니 속이 하나서 뽑으려고 저한테 그랬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 네. 뽑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화면 혹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 화면 돌리지 마요. 이성 나오고 계속 그러고 있어가지고 밸런스가 맞기는 맞아지고 있네요. 아니 처음만 네, 잘 나오면 5성 나오면 2성 이렇게 나와봤자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채팅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나 뭐 대리뽑기 한번 하나요? 뭐 아 탑그룹님께서 근데 반짝 5성은 나도 뽑아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채팅창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역시 네. 좀 약간 화들이 많이 나셨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5성을 뽑아서 화가 많이 나.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이게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자, 뭐, 확실하게 한다라는 거. 네. 이게 한 세 번 정도 제가 11년 차를 네. 일부러 했는데 일단 할로윈을 한번 했고요. 네 이제 운동회에서 내가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운동가에 맞춰. 운동회? 운동가에 맞춰. 운동회 합시다. 운동가에 맞춰. 너 기분 좋다. 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김호씨가. 네.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 운동을 한번 가볼까요? 네, 운동해! 요 친구로다가, 요 친구 11연차? 11연차 한번 네,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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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5석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제발! 으아! 제발, 제발 운동해! 제발! 제발, 제발! 어? 아. 어, 강아지 뛰어가 아. 나왔다, 아. 또 나온 거 아니야? 고래와. 또 나왔는데? 또 나.. 아, 안 약간, 해. 아 이거 색이.. 약간 그.. 어 제발! 피디님의 표정이 이미 목소리에서부터 나왔지? 나왔다 이거 나왔다 나왔다 솔직히 나왔다 아이고야.. 아.. 요도 한번 스킵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볼 필요 있나요? 감성 아 네 아마마마 아, 됐어 됐어 됐고 네. 한 번 더 하면 돼요 아 이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네, 내 손으로다가 네, 한번 해보도록 운동해. 하겠습니다 운동회로다가 운동회로 부르마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맞아, 저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아 저는 하면서. 하늘이 원하는 거 얻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원해야 돼 원하는 만큼 나오죠 마음이 네. 원해야 됩니다 네, 11년차 한번 갑니다 네 과연 우리 오성균 씨의 운은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거 하고 나서 요 계정은 삭제예요. 너무 배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또 배상 갑니다. 갑니다. 강한 동료 나왔다. 원한다. 부르마 오성 부르마가 오 부르마 제발 아 와 따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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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야! 안사야! 우와 이거 뭐야? 아 요거 그 피디님께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캐릭터를 제 계정으로 그대로 옮겨주실 수 있는지 요 실험용 계정이거든요 그거 여쭤봐 주시기 바랄게요 아 그러니까 나도 다메데스 아 다메데스 강력한 다메데스 네. 아. 아니 근데 내가 뽑았는데 내 건데 그쵸 네. 네, 아쉽네요 네. 아 이거 내가 뽑아가지고 이거 가져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킵하면은 뭐 좀 더 안 나오죠 더 네. 이제 안 나오죠 이것 집에 가서 제가 그래도, 한번 굴려보고 다시 한번 굴려보고 또 5성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좀 기운이 좋으신 것 같은데 5성 네. 한번 더 돌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코너 기회가 ぜひ 入手してほしいなと思ってます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획득해주세요 아 여러분들도 네. 저희처럼 5성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제가 그 유저분들한테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한번 주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네 이분들에게 제가 한 번 뽑기를 해서 네. 나온 캐릭터 이름을 맞추신 분에게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캐릭터 완전, 이름을 그거 완전 랜덤인데? 완전 어렵죠 완전 랜덤인데? 여러분들 네, 캐릭터 이름을 맞춰주셔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거 얼마 드립니까? 그러면? 이거 한 구글 플레이 기프트권 만원 만원 정도 만원 기본적으로 드려야 그래도 뭐 뽑기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네. 깔끔하게 만원으로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답을 맞추신 분의 채팅창 보고 있어요 네, 닉네임을 채팅창에서 저희가 골라서 한번 진짜 보고 있어요? 네 진짜 보고 있습니다 김창민, 강영리, 아, 코드 뭐 이거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키님 한국분이신데 유키네
네. 유유키 김예진님 계시고요. 민물고기 여우 레오노라 뭐 이렇게 쭉쭉 계시고요. 흑날림 뭐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 딱 올려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나오게 될 것인지. 한번 운동회 한번 할로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한번 운동회 한번 두 번이에요 그러면? 네 두 번 해요. 두 번? 한 번만 할까요? 한 번만? 한번 하고 나중에 한번. 한 번만? 일단 한번 하고 일단 혹시라도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일단 나는 할로윈으로 끝까지 할로윈. 밀고 가겠어. 그러면은 피디님 할로윈에서 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할로윈 히이테모 부르마 데테 그런 거 아닐까요? 할로윈에도 부르마가 나오지 않을까요? 덤비기지 않을까요? 아니, 캐릭터 이름을 알려주세요. 고맨나사이. 그러면 유키짱이 되는 거 아닐까요? 유키가 나오지 않을까요? 유키짱.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채팅창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올라오게 될 것인지 채팅창으로 지금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지금 올리고 한 10초 정도 있다가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네. 올려주세요 4, 3, 2, 1 들어갑니다 네.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만 이 말 네. 그만 요거 피디님 저희 그 시청자분들 요거 뽑는 거는 저희 제작진이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할까요? 닉네임을 저희가 할게요, 그러면. 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우리가 체크가 될까?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자 일단 25분? 오케이. 오 이거 너무 많이 채팅을 해주셔가지고 자 믿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엄청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올려주세요. 뽑을게요. 네. 아 누굴까요? 오, 센 친구가 나왔는데 여기서 5성 나오면 대박 아닌가요? 큰일 납니다 오늘. 진짜로. 갑니다. 아. 메보시 요코. 네. 맞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뭔가요? 아르고 아르고って 이름. 아르고라는 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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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고 한번 찾아봅시다. 위로 올려서 못 본 것 같은데 아르고 있으면 아르고 조 뭐요? 조재민님 어디 쪽에서 보고 계신 분이죠? 유튜브에 조재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랑은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메일 주소를 메일 주소를 그 그분이 채팅에서 올려주시면 체크해서 드리는 거는 확실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재민님께서는 메일 주소 올려주시면은 저희 담당자분께서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건 확실하게 또 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또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축하드려요. 10,000원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따가 또 시간 남으면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유저분들과의 대화, 네. 유저분과 PD님과의 대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장 또 기다렸을 코너인 맞아요. 바로 Q&A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사전에 헝그리 앱 게시판과 공식 카페에서 받았어요. 네. 그 받은 질문을 토대로 저희 제가 먼저 수집을 해서 PD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진행 차박경님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질문을 한 다섯 가지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네 하겠습니다. 혹시 유저 간 PVP 모드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これですね 한국もそうなんですけど いろんな国のお客、あのユーザーさんから PVP 入れろってすごい言われてます 今。 여러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그 플레이어분들한테서 PVP 모드를 넣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やっぱ PVP 欲しいですかね 皆さん。 역시 그 PVP를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やっぱり 채팅창 올 때 뭐 기다려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코멘트도 같이 그래도 시간이 잘 되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PVP에 대해서 좀 원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싸워서 승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성취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난데 뭐 지금 이러이러 신경이 検討してるんですけど PVP도 물론 すごい 선택지의 하나로 入ってます. 난데 아직 확실히とした言えないんですけど ちょっと楽しみにしてもらったら もしかしたら PVP도 お見せ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검토하는 중에 PVP도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 긍정적이냐. 맞아, 좀 더
前向きです。まだ確定じゃないんで。まあ솔직히그건좀확답을드리기어렵네요。ネットで PVP 確定とか書かないでくださいって言ってくる。ネットでも PVP 확정같은건안써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확정은아니다。大人の対応お願いします。네、그정도로。되게중요해요。왜냐면시청자분들께서이거를생각하다가아이건무조건되는거네라고생각했다가괜히뭐배신감이러면안되기때문에이건정확하게해줘야되는거고。네우선검토를한다는거그리고일단이중간에좀죄송하긴합니다만、네、일단지금약간질문들자체가미리받아놓은게있는데몰랐었던、네、분들이계실수있어요맞아요아쉽죠、네、그래서실제로제가요거갑자기들어가는겁니다갑자기、실시간으로여러분들이지금채팅해주시는거에서질문을좀보고、질문을보고갑자기던지는거질문을 네, 네그분의아이디와질문을갑자기던져요거괜찮습니까이ですか大丈夫です괜찮습니다아아약간약간좀그런데어디하시랍니까야사시크시테네부드럽게부탁합니다 질문은굉장히날카롭겠지만일단제가、네、몇가지질문좀더보도록할게요 네, 그리고 올려주시면 저희가이따가사전에、네、준비된질문다끝나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렇습니다、네、그리고질문에채택되신분에게는저희가역시나구글기프트카드네또1만원권으로다가또하나빡하고쏴드릴테니까는요혹시라도、네、궁금하신거좀올려주시면제가채택해서바로토스에서던져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자두번째질문좀부탁드릴게요좋은질문부탁드립니다、네、자그럼제가사전에수집한두번째질문을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자두번째질문입니다많은말이나오는둔기해당무기는다른무기들에비해매우느립니다이번에총은밸런스조정이되었는데총과마찬가지로둔기의밸런스조절에대해혹시의향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라고말씀하셨네요야뭐素晴らしい質問ですね훌륭한질문이십니다오네片手コンなんですけど確かに今ちょっとバランス的に厳しいところがあるかなと思ってます한손둔기는지금뭐확실히밸런스적으로는약간어려움이있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なんでちょっとバランス片手コンについてはどっかでこうバランス調整っていうのを考えていまして実際にも今ちょっと進めてるところあります실제로지금현재그한손둔기에대해서는밸런스조절을진행하는부분이있습니다なんでちょっと近いうちにこれについてはやれるっていうのはこの場でお話しできればなと思います그래서뭐가능한가까운시일내에여기서다시한번말씀드릴기회가있으면좋겠습니다알겠습니다좋은답변감사드리고자그럼이제세번째질문으로한번넘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세번째질문은네제가좋아하는질문이네요남캐를늘리실생각이있는지노주인공뿐아니라슬라임과애길또악역캐릭터도오성출연하면인기가많을것같은데남캐좀늘려달라남에대해요있는지아스나도부족한데지금너무싫어요고요객상에빠이런잖아요나도못들었는데뭐이런분들이많이있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여성유저도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미소년미소년そうですね、まあ、もちろん可愛い女の子もこれからも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も、ね、물론그미소녀도계속추가를할계획이있지만요、ね、だからまあそうですね、女性ユーザーさんもたくさんいてくださるので、まあ、かっこいいキャラクターだったりとか男性キャラっていうのもこれからまた出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はいます、ね、그여성유저분들도많기때문에멋있는남성캐릭터를추가하고싶다는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네、지금채팅창이난리났어요남성분들같은경우에는담에요남자는담에요고여자들여성분들이신가요뭐정확히뭐제가성별은 、네、알수없습니다만뭐일단남성캐릭터너무나도환영한다뭐이런채팅들도엄청나게지금올라오고있는그런상황이고요 네, 네긍정적으로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많은기니겐도지모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자그럼네번째질문갑니다자네번째질문페리버튼이거예리요페리버튼이나점프버튼추가할계획이있으십니까이거너무날카로운이거질문이괜찮은가모르겠네요 네, 네이거왜냐면카페라든가유저들의의견이너무많고뭐저같은경우도가끔좀실패할때가좀있고그래가지고네이건좀얘기를한번나눠보고싶었는데이거좀계획이좀있으신지에또있네요아일단본인은잘하세요컨트롤 실수안하시나요점프실수위로실수大丈夫ですけど괜찮은데요大丈夫ですけどただお客さんからユーザーさんから不満出るなっていうのはすごい分かってます다른그유저분들이불만있는건알고는있습니다그러니까、네、ジャンプしようとしたら上行っちゃったりとか逆に上行こうとしたらジャンプしたりっていう結構そこはお客さんからかなり声もらってるのではい、위로가고싶은데점프가되거나점프를하고싶은데위로가는경우가가끔있다고유저분들이말씀을해주셔서알고는있습니다근데저거와
まあ楽しく遊んでもらえるように改善を考え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그분 좀 더 그 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게 개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점프하는 거, 아 그러면은 뭐 컨트롤이 너무 쉬워지니까 재미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 있잖아요. 뭐 컨트롤을 하는 방법을 타입 A, 뭐 타입 B 이런 걸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많은 가능성들은 또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건가요? 만다는 건가요? 뭐 어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として, ジャンプボタンのところは、 ジャンプボタンをつけるかどう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 よりこう操作がしやすいようには考えます。 ジャンプ 버튼을 추가한다고는 말씀을 아직 못 드리겠지만, 네. 좀 더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개선 방향을 PD님께서 직접 모색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방송에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뭔가 좀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신규 스카우트가 출시될 때 혹시 캐릭터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そうですね、キャラクターを決めるんじゃなくて、まず衣装を決めるんですね。 자, 우선 그 캐릭터보다는 의상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8月だったら水着にしようとか 8월이라면 예를 들어서 수영복을 하거나 10月だったらブルマにしようとか 10월달이라면 ブルマ를 하거나 12月だったらクリスマスとか 12월달이면 크리스마스 같은 거를 이게 ブルマ 얘기가 방송의 절반이 ブルマ네요? 10月가 ブルマ때는 僕だけの 10월달이 ブルマ인 건 저만 일단 아 예, 예, 예. 뭐 어쨌든 そう、でもやっぱりその季節に一番その例えばサンタクロースの衣装だったらそのキャラクターその衣装が似合うキャラクターは誰かなみたいな感じで、まず衣装を決めてそれが似合うキャラクターという感じで考えてます。 그래서 우선 그 계절에 맞는 의상을 생각하고 의상에 맞는 캐릭터를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의상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캐릭터를 선정해서 스카우트가 신규로 나온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 피디님 생각하실 때 그 가장 부르마랑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네. 에, 僕そうですね. 誰だろうな. 개인 취향. 개인 취향. 개인 취향. 個人の 타입. 아, 個人の 타입ですか? 네. 難しいな. 아, 2시간 그럼 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 2시간 정도 시간 할애 가능하신가요? 아니, 아니, 아니. 자, 그러면 이 답은 모든 캐릭터가 다 어울린다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좋은 질문 또 있나요? 네, 좋은 일단 질문. 제가 몇 개 좀 보고는 있는데 이 질문을 네.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글쎄요. 일단 뭐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이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두 개 정도만? 그래서 두 개만 일단 해놨고요. 네. 자, 첫 번째 이현우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요건 좀 곤란하다 싶으면은 그냥 뭐 넘어가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네. 센 거부터 갈까요? 네. 약한 거부터 갈까요? 요아이 야츠카라 네. 약한 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아래 거 REM님의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네. 질문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라이브로요. REM님. 혹시 뭐 요즘에 다른 게임들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콜라보레이션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콜라보. 재밌겠다. 아, 이 콜라보. 콜라보가. 콜라보라니. 콜라보가. コラボラに。コラボはそうですね。今のところはあのあんまり考えてないんですけど。 현재로서는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ただ結構あのユーザーさんから声がどんどん大きくなったらまあちょっと検討はしたい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 근데 뭐 혹시 유저분들이 계속 그런 요청이 있으시면은 검토는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まずはあの元のゲームをちゃんと楽しくすることに時間使ってから。 우선 지금 그 원판이 되는 게임을 제대로 만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그런 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추가해야 되는 소드아트 온라인 캐릭터들이라든 이것들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추후에 또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는데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리면 네. 예전에 진짜 옛날 애니메이션 중에 그 대운동회라는 애니메이션 詳しいです. よく知ってますね. 잘 알고 계시는군요. 난데 知ってるんですか?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죠? お願いします。すご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센 거. 좀 많이 센 거. 네. 요거 하고 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릴 수도 있는데. 아. 조금 센 거.
괜찮겠습니까? 나 이 정도 됐어. 아, 나 이 정도 됐습니다. 허락받고 들어갑니다. 이연우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못 읽겠어, 무서워서. 제가 할까요? 아, 얘들 무섭다. 육성 나오나요? 코에와 데마스카? 코에와 데마스카? 아, 육성? 호시로크 데마스카? 아, 호시로크 데마스카? 좀 센데? 막 호시고 데타 바카리나노데 최근에 그 5성이 막 나왔기 때문에요. 네. 혹시나. 혹시나.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아직까지는 좀 시간 많이 남았다든가 뭐. 솔직히 또 이마와 호시로크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육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ちゃんと 호시고가 ちゃんと ユーザーに 浸透するっていうことを やっていきたいので. 우선은 그 5성급 캐릭터를 그 유저분들에게 침투시켜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투. 어, 침투라는 표현 굉장히 좋네요. 見てらっしゃる方はよくわ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 短い 기간에 새로운 리얼리티 入れていくと やっぱりね、嫌ですよね。 아, 그 뭐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짧은 기간 안에 계속 새로운 리얼리티 캐릭터가 나오면은 좀 싫죠. 네. 난데 물론 その 절대 入らないとは言えないんですけど、 ちゃんとその 유저さんの 声を 見ながら 그 물론 그 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군요. 아니고요. 그 유저분들의 의견을 드리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너무 계속 막 센 거 뭐 더 나고 더 나고 더 나고 이러다 보면은 힘들거든요. 진짜 버겁죠. 네, 이게 좀 그러나 나는 못 가졌는데 남들은 다 그렇죠.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금 너무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네. 좀 나중에 더 생각을 할 거면 나중에 이야기 더 들어보고 나중에 생각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아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셌나요? 질문이 좀 셌나요? 야,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분에게 저희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10,000원권 지급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 메일 주소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집해서 그 메일로 또 연락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도 이제 이 자리를 걸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지켜주세요. 우리 오성규 짱. 네, 그렇습니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간단하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네. 사실은 카와이 상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또 게임을 잘 하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게임을 잘 못한다던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도 점프와 위로 가는 것을 헷갈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어느 정도까지 플레이를 하느냐 능력치가 어느 정도냐 저희 굉장히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같이 멀티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 정도 됐을까 멀티플레이? 大丈夫ですけど 유저さんの方が 上手いですよ. 괜찮지만 뭐 유저분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한국もそうなんですけど いろんな国で一緒に マルチプレイいらしてもらうと思うんですけど いつも僕ちょっとへこんで帰ってきます. 뭐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분들하고 그 멀티플레이 가끔 하는데요. 오, 예. 항상 저는 그 뭐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서 돌아오는데. 네. 슬프군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자, 우리 또 직접 게임을 개발하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 기회를 저희가 드리려고 네. 합니다. 파티 플레이를 진행할 텐데, 네, 저희가 그 두 분을 또 저희가 방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방번호를 방을 피디님이 개설을 하시고 개설된 그 방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선착순입니다. 단 두 분만 모시고 저희가 라운드는 2라운드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총 네 분이 게임을 함께 즐기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 앉아있는 세 명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 안 합니다. 저희는 혼돈하지 네.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리고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두 분을 참여를 받아서 같이 또 도는 그런 멀티플레이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또 준비된 선물이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있어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저희 여기 앞에 보이시죠? 이거 굉장히 탐났을 거예요.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하지만 네. 사실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런 선물입니다. 네, 우리 우선 첫 번째 파티 플레이 하실 때 선착순 첫 번째로 들어오신 분에게는 네. 이 아스나 아스나 기녀와 그다음에 아하. 우리 피디님의 친필 사인까지 이렇게 사인, 드립니다. 사인. 여기다가는 이제 사인 어디가 사인 여기다가 네, 이제 사인을 해서 드리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인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사인을? 네. 직접 지금? 네, 라인 나오 한번. 네. 결제 사인밖에 안 해봐가지고 이런 어떤 사인이냐? 사인? 네, 사인을 지금 네, 거기다가 네, 유저분에게 직접 보내 지금 사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필 사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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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되는데, 예쁘다 근데 사인이.
오, 애사심. 오, 애사심. 애사심 하겠습니다. 오, 애사심 맞아. 애사심이다 오늘. 회사 이름을 막 적고 막. 어, 여기 있습니까? 네, 여기 사인 한번 들어서 네, 여러분들에게 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인과 첫 번째 선착순으로 들어오신 분은 아스나 피규어와 이 사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두 번째로 들어오시는 분에게는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3만 원권과 또 친필 사인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첫 번째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첫 번째. 네, 첫 번째. 에, 첫 번째는 요거 두 개. 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오시는 분에게는 기프트 카드와 요거. 네. 그리고 두 그렇죠. 번째 게임의 첫 번째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요거. 네. 이 스구와 피규어가 그렇죠? 두 번째. 오, 오 예쁘다. 어머 깜짝이야. 네. 오, 오 피규어 굉장히 예쁘네요. 탐납니다. 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아스나보다 스구아가 갖고 싶다 이러면 첫 번째 라운드에는 도전하지 마시고 네. 뭐 그래도 근데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이것도 몰라 이거 무조건 하고 와야 돼. 근데 솔직히 저는 무조건 거야. 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야, 일단 하나는 받고 그렇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준비가 좀 되셨나요? 네 파티플레이 다 바로 준비됐습니까? 오 준비 굉장히 빠르시네. 오늘은 네 우선 번호만 먼저 번호 갑니다 네, 번호 거기 있죠. 네, 네. 저희가 맨 위에 뭐 다 아실 거예요. 위에 있는 거 624698 네, 네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와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채팅으로 또 개인 정보 벌써 들어오셨어요. 개인 정보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요해. 네 우선 이거 지금 개인 정보를 받고 게임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른쪽 아래다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주시고 일단 화면 돌려주세요. 화면 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동안 네. 또 다른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소 받아야 되니까 약간 시간이 필요해서 네. 저희가 틈새 퀴즈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할게요. 아, 틈새 퀴즈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 틈새 퀴즈 그런 느낌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자 세노 틈새 퀴즈. 아 나쁜 줄 알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베리구 네 잘하셨습니다. 자 아, 어떻게 네. 틈새 퀴즈를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네, 아, 역시나 뭐 있죠? 카드 10,000원을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0,000원을 지급을 해드리고 네. 자 근데 이번 틈새 퀴즈는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뭔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 띄어쓰기나 맞춤법이나 이런 거를 꼭 신경을 써주셔서 네.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 정답자는 저희가 여기서 채팅창을 보고 직접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완전 스피드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네, 되게 쉬운데 그렇죠. 띄어쓰기를 잘해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뭐 띄어쓰기 만약에 하나로 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방송하는 게임의 풀네임을 한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엄청 빠르죠? 한글로 정확하게.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겠죠? 네, 갑니다 갑니다. 어차피 이건 스피드 게임에 답은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자, 띄어쓰기가 안 돼서! 에스런언니 띄어쓰기가 안 돼서! 띄어쓰기가? 했는데! 아, 띄어쓰기가 안 돼서! 띄어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띄어쓰기? 답이 나와있죠? 띄어쓰기? 답이 나와있죠? 네, 저 띄어쓰기 그대로 해야 돼요. 아, 유튜브에서 먼저 나왔어! 유튜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아, 얀순 선수, 영얀순영님께서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 다 띄어서 축하드립니다! 1만원 기프트 카드 저희가 아, 메일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거 메일 주소 서로 알려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만원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유튜브가 또 다른 플랫폼보다는 조금 이 텀이 있어요. 디레이가 네. 있는데도 오히려 불구하고 아프리카가 네. 네, 더 빨리 치셨는데 맞춤법 띄어쓰기가 잘못 맞춤법에 띄어 제가 띄어쓰기 해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네, 다 됐죠. 자, 이제 게임 세팅까지 다 됐나요?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 나머지 문제는 또 2라운드 전에 그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있어요. 파티 플레이 우리 경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주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 오, 기대나. 이거 사실 네. 뭐 이런 데서 게임을 할 만한 어떤 그 직위에 계신 분은 아니신데 그러니까. 아, 한국까지 오셨고 네. 네, 특별히 멀티플레이를 또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유저분들 또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면. 네, 또 우리 또 방송 중에 또 새로운 또 코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e스포츠 느낌이 나네요,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 같이 플레이 하고 나서 쇼트에다가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네. 같이 뭐야 이거? 어? Congratulations!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너무 센데요? 엄청 센! 너무 세잖아! 뭐 그나니 못 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엄청 센 유저분이 오셔. 그럼 난이도를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네, 난이도를 좀 더 높여도 괜찮을까요? 조금 뭐 조금 문제가 시는 좀 좀 더 어려운 걸 해보죠. 네,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유저분들이 정말 네. 초고수분들이 모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만 플레이시 그래서 유저선 저도 2人 너무 수고 굳이 오셨던데. 지금 그 같이 플레이한 두 분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네요. 아, 정말요? 아, 목가 보통 오스만이 어쩌면서 뭐. 제가 뭐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냥 그러니까 딱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아, 공격 한 방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같이 게임을 하면은 기분이 다운된다라는 게 아, 이런 느낌이었군요. 네. 같은 편이라서 네. 저도 목걸이 먼저 저도 살짝 사활하시게 그랬어요. 네. 그럼 난이도를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이도를 올려 주시고 자, 2라운드 우리 방을 만들고 방 네. 번호를 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방을 만드시는 동안에 저희가 네.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먼저 한번 내 보도록 할까요? 이거 하고 먼저 하는 하고 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네, 제일 가면. 어렵게. 우리 어렵게? 한국 유저들 정말 강합니다. 조키우트 거래 됐을까? 엄청 강해요. 아, 네. 저희가 게임이 지금 한글판이라서 아. 네. 생각해보니까 게임이 한글판이야. 한글판이라서 난이도 조정하는데 아, 이게 강한 건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셔서 도움을 또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방 번호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방금 나왔죠?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4458입니다. 예. 여기는 선착순 두 분 들어와 주시면. 네. 네. 저희 이번에는 피규어가. 네. 스구아로다가. 스구아로. 1번은 스구아, 그리고 낙타. 2번. 아, 바로 들어왔어요? 네,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퀴즈를 한번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요거는 약간 찍어야 될 것 같아. 네. 요거는 약간 찍어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힌트는 카와이상은 부르마를 좋아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들어갑니다. 카와이 프로듀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와! 들어갔습니다. 이거 랜덤입니다, 여러분. 요거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 줄이지 않고 네임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과연. 갑니다. 누가 빠를까요? 자, 과연. 리파, 유이, 아스나 막 쭉쭉 올라와요. 어떤 유저분이? 유이 쭉쭉 올라가고요. 스구하, 키리토. 키리토! 키리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 따위 아니에요. 네. 자, 과연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유키, 유이, 리파. 유키가 많은데, 유키가 너. 자, 과연 어떤 유저분이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앨리스, 아스나.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유튜브가 좀 빨랐네요. 타란츠님께서 올려주신 리즈벳입니다! 자, 리즈벳님께는 저희가 그 또 긴말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네. 해보도록 하겠고요. 리즈벳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そうですね. 리즈벳도 뭐 주인공의 키리토っていうこのことが 好きなんですけど 리즈벳도 주인공 키리토를 좋아하는데요. 다만 친구의 아스나를 위해 좀あえてこう 미를 引くというか 친한 친구 아스나를 위해서 살짝 뒤로 물러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소유의女性って素敵だなって思います. 그런 여성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분께는 저희가 구글 기프트카드 만 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더 내볼까요? 하나 더? 오케이. 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 소개된 시인 스카우트는 가을 대운동회와 무엇이었을까요? 띄어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띄어쓰기 봅니다. 취향 독특하시네. 자, 띄어쓰기 저희 봅니다. 자, 띄어쓰기. 뭐 답은 다 알고 있죠? 네. 또 풀네임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장난스러운 할로윈 나이트인데 네, 할로윈 원래 꼬동네 할로윈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풀네임으로다가 풀네임으로다가 가을 대운동의 우정의 바톤 아니시고요. 우정의 바톤 장난스러운 할로윈 나이트 이번에는 아프리카 TV입니다. 네. 채식 주인님 축하드립니다. 아프리카 TV의 채식 주인님에게 구글플레이 네. 기프트 카드 만 원권을 지급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다 보고 있어요. 그렇네요. 저희 다 네. 보고 있어요. 파티가 튕겨가지고. 네. 다시. 파티가 튕겨버렸어요? 약간 뭐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뭔가 좀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할까요? 다시 들어오는 걸로. 그러면은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선물을 그분들께 다시 들어온 분들께 드릴 것인지. 다시 들어온 사람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원래 계신 분들은 안 드리고. 이게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아 그분들께도 만원권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는 걸로. 네. 아 죄송하니까. 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네, 뭐 생방송 네, 중이니까는 충분히 그렇죠.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방번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번호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준비되시면요. 튕겨서 아쉽게 네. 되신 그 두 분에게는 네. 고플레 기프트 카드 만원권을 드리고 지금 새로 파티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죠?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분에게는 요 친구와 아 그리고 3만원이었었나요?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들어오신 분은 아, 이거와 사인, 사인.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와 사인. 네, 그렇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채팅하고는 네. 나오고 있네요. 네. 화면 넘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스구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앞전에 튕기신 분들의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네. 수가 없고 그분들은 저희 헝그리 앱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네. 거기에서 저희가 네, 지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닉네임 그렇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아, 네네. 저희, 아, 번호 드렸다고요? 피디님 번호를 드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못 받으시면 직접 헝그리 모셔가지고요. 피디님 찾으세요. 네네네. 역사 잡으면 나야! 그래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문제 네, 네, 또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있네요. 네. 네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띄어쓰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장난스러운 할로윈 나이트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여러분들 캐릭터 많이 쳐주셨어요? 유키 캐릭터의 플레임은 무엇인가? 아, 그렇습니다. 유키의 플레임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유키의 플레임입니다. 제가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유저분이 가장 먼저 그렇죠? 정확한 답을 주실까요? 장난스러운 할로윈 전화 나왔습니다! 아~ 민물고기 하트 아프리카가 이번에 또 말랐습니다! 사랑에 빠진 뱀파이어 유키가 정답 되겠고요. 네, 민물고기님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뭐, 콘노 유키, 이름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할로윈. 장난스러운 할로윈 나이트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이었었기 때문에, 네. 플레임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 네. 요 분께 저희가 아프리카 TV를 얘기해가지고, 주소 받아가지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이제 네, 2라운드가 네. 준비가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얼마나 걸릴지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고! 렛츠고, 와. 레디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 완료 버튼을 押してください, 키리토의 方. 키리토 하신 분 준비 완료 버튼 눌러주세요. 네, 네 준비 완료. 레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떨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같이 하니까 조금 떨릴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바로 들어왔어요? 다른 분이 바로 들어왔어요. 네. 아, 파티가 했다는 거나?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들어오신 분과 경기는 하되 네. 하되 선물은 전 분께 드리고 그냥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 자, 새로 오신 분의 또 정보를 네. 우선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시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왜 도망가시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튕긴 거겠죠? 튕겼다기보다는 네. 도망가신 게 아닐까. 왜냐면 너무 어려우면. 네. PD님께서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 도망갔을까요? 글쎄요. 아, 약간 좀. 캐릭터가 본인 캐릭터가 약해서 도망가신 거. 그런가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은, 황혜 PD님? 지금 들어오신 분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선물은 전에 분께 그냥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분께 그냥 드리는 걸로 뭐 요거 메일 주소만 빠르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약간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청자 숫자에 따라서 맞아요. 네, 그 다이아를 드리는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명인지 다이아. 네, 몇 명이 보는지 저희가 지금은 알 수 없거든요. 합계된 건 네. 저희가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다 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후에 또 네. 50개 한번 또 받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0개는 내 지급이 모든 유저에게 되는데 네. 다음 주 정도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좀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 확실히 지급됩니까? 확답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되면? 그 시청자 수 달성. 아무지롱. 물론. 아, 못지론 다음 주. 못지론. 못지론 다음 주. 못지론 라이슈. 자, 이마쇼 다음 주까지. 라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마쇼. 이마쇼. 맞다. 자, 시작.
めちゃくちゃ強い人ばっかりですけど。엄청강한분들이오셨네요。おー、또요。한국이잖아、원래。またちょっと触らせてもらえないんじゃないかな。또버튼누르기전에끝나는거아닐까요。자과연이번에는얼마나경기가시간이걸릴지또기대가됩니다난이도1個上げましたね자난이도하나올렸습니다난이도는아까보다하나정도로될까요이거그냥순식간에끝날것같은데갑니까네하이하이하이하이 빨라요빨라요또아무것도못해먹은비리님마무리됐어요 난이도를난이도를이렇게올려요너무強이요민나뭐여러분너무강해요 자열심히게임을한그어이렇게강력해진이시청자분들께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みんな強すぎ여러분너무강해요 今日ほとんどスマホ触れなかったですね오늘뭐거의제가뭐만지지를못했습니다그렇습니다사실은어저희가생각했었던그림자체는막그공략하면서막펜쓰고막뒤쪽으로가서점프하고막드래그하고그래가지고멋진피리님의컨트롤을보고싶었으나、네、아모든것은한국의강력한유저들이、네、그냥일척컷을해버렸다그러니까요말이되는、네、거야참아쉽그모습을보지못해서참아쉽지만、네、자그리고저희그마지막에튕기신분은저희팀장님께서、네、사비로만원권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드린대요 사비를、네、지어낸거아니에요사비로아니죠사비를주신대요왜냐면、네、지금책정된게이제끝이라서그러니까요사비로드린다고합니다그렇습니다、네、축하드려요 자어쨌든여러분들수고하셨고、네、어저희가피디님의실력을보지못했습니다만、네、한국선수들한국유저들의실력을볼수있는그런그러니까요기회였다는거、네、다시한번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그리고어저희어마지막공지코너한번진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소드아트온라인메모리디프레그유저분들의사랑이계속될수있도록향후업데이트계획과그리고굉장히궁금합니다이벤트내용을지금부터말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카와이 PD 님오네가이시마스하이대화가면오네가이시마스화면부탁드리겠습니다하이최신정보를전해드리겠습니다최신정보를공유해드리겠습니다먼저아시다実はですねキリトとアスナの結婚記念日なんです실은내일키리토와아스나의결혼기념일입니다오호오메데토오메데토오메데토오메데토예なんでそうですね結婚記念日を記念してスカウトガシャをやります。그 결혼기념일을기념해서스카우트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はい。まあキリトは今回あの新登場になってますね。キリトに이번에그새로등장하네요。はい。お、지금채팅창반응이너무좋아요。우와우와우와막추천추천추천막우와반응좋네요。좋았다。오。좋습니다。네。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次。다음부탁드리겠습니다はいあのハロウィンの、期間限定ログインボーナスをやってますまあもうあの入手されてる方も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もう지금ハロウィン期間限定ログインボーナスを실시하고있습니다もう、네、이미입수한분도계실지도모르겠는데요はいまだ手に入れてないよっていう人はですねこの機会にぜひ、ゲットしてみてください아직얻지못하신분은이번기회에획득해두도록하세요はいそして次お願いします다음부탁드리겠습니다또있어요あの結構細かいとこなんですけど、네、7つ の, あの機能改善をやろうと思ってますもう자세한부분도있고한데7가지대기능개선이있습니다はいこれ、まあ、またどっかにも載せよう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まあ、ちょっとどんどん見てください1,2 でその次다음부탁드립니다はい너무많은데그러니까요そして次お願いします다음부탁드리겠습니다はい、でですね、こういう形で結構細かいところ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より遊ぶやすくなるように結構その改善を入れていこうと思っているので、まあもう入ってるやつもあるんですけど、あのこれでどんどんですね、ゲームが遊びやすくなるように、まあ、チーム一同頑張っているので、さっきいただいたそのあのジャンプとかのところもこういうところに踏まえて一緒に考えていければなと思います。이것저것그여러가지많이넣었는데요、もうゲームを더플레이하기쉽도록개선할부분도있고하니까요、많이기대들해주시기바랍니다。はい、そして次お願いします。다음부탁드리겠습니다。新イベントのブレイクバトルっていうのをご紹介します。新イベントブレイクバトルについて説明しますはい。で、これは時間制限があるイベントです。이건시간제한イベント입니다。時間内によりこう早くボスを倒せた人が、まあよりポイントを得られると。時間内で、보다빨리ボスを제압한사람이보다좋은ポイントを얻을수있는イベント입니다。でですね、ボスに設定されてですね、弱点をうまくつくとブレイクっていうのが起こります。ボスに設定되어있는약점을잘찌르면은브레이크라는게추가가되어있습니다네브레이크를하면점점남은시간이増えていきます브레이크를성공시키면점점그제한시간이연장이됩니다なのでいかに敵を早く倒すのとあとはブレイクをたくさん起こすっていうことがまああのよりポイントをたくさん稼ぐ얼마나빨리보스를쓰러뜨리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브레이크 게이지 성공시키느냐가 따라서 포인트가 높아집니다. 네, 이 이벤트는 近いうちに実施できればと思ってます.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이거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そして次お願いします.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今までですね、なかったんですけど、ガンゲイルオンライン編のオリジナルストーリーが読めるイベントをやろうと思ってます。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건게일 온라인 편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ちょっとこういう横の2人のキャラクター完全にオリジナルキャラクターなんですけども 여기 보이는 캐릭터는 완전히 오리지널 캐릭터인데요. 네, なのでですね、ここでしか読めないですね、ガンゲイルオンラインのストーリーが読めるイベントが 11月 実施 予定です.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읽을 수 없는 건게일 온라인의 스토리가 11월 중에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楽しみ してください. 기대해 주세요. そして最後ですね. 그리고 마지막으로 実は 11月 7日가 ですね 原作の ソード アート オンラインが クリアされた日なんですね. 실은 11월 7일이 원작 ソード アート オンライン이 게임이 클리어된 날입니다. なので 11月 7日に もしかしたら このゲームの中でも 何かが起こるかも. 혹시 게임 내에서도 11월 7일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なのでちょっとぜひですね7日にはログインし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 그러니까 11월 7일에는 한번 로그인 해주세요. はい以上です. 이상입니다. 오, 예. 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표했고 그 7가지 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7대 기능 개선은 너무 내용이 긴가요? 그냥 찌기찌기로 그냥 마무리 지어버렸거든요. 야 뭐네. 정보가 없으기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기능 개선들이 또 있을 예정이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아까 전에 유튜브라든가 뭐 아프리카 뭐 트위치를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네. GGO 언제 해줄 거냐, GGO. 요거를 내가 지금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다른 분들께 있어서 일단 패스를 했는데 뭐 직접 이제 바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네. 네. 건계 온라인의 그 오리지널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 말씀해 주셨던 콜라보레이션이라든 이런 것들보다 할 게 아직도 너무 많은 거야. 소드 아트 온라인의 스토리가 너무 많으니까 할 게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앞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또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그렇죠. 엄청나게 많네요. 네, 또 실시 중에 또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이벤트 또 있어요? 뭐 어떤 이벤트? 네, 今あのですね、実は韓国のユーザーの皆さんに オリジナルのキャラクターとオリジナルの衣装を のデザインコンテストやってます. 실은 지금 한국 유저분들한테서 오리지널 의상과 오리지널 캐릭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された는 이라스트나 디자인에 관해서 실제로 게임 내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채용된 디자인은 게임 내에 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직접 캐릭터 뭐 내가 그린 게 게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そうですね、選ばれると登場しますね. 선택되면은 등장합니다. 엄청난 영광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한국에 또 그림 좀 그린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건 꽤 괜찮은 이벤트긴 하죠. 내 캐릭터가 막 전 세계 유저들이 이건 좀 느낌이 그 전 세계 그 글로벌 버전에도 다 차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入ると思います. 전부 들어갈 거라고 생각. 우와, 정말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벤트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이 이벤트의 당첨자는 네. G스타 특별 스테이지에서 공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이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내 작품이 공개가 되는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것도 그겁니다만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요? せっかくだったら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せっかくだと思う. 도전해보시죠.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 해보시죠. 아, 저 진짜 못 그리네. 해보시죠. 짠. 스케치북! 네. 그냥 얘기해. 혹시나 選ばれるかもしれないですからね. 어쩌면 선택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글쎄요, 뭐 그림을 좀 잘 그리세요? 어떻게, 카와이피니님은? 예요, 僕 上手です. 저 그림 잘 그립니다. 오, 진짜 기대됩니다. 글쎄요, 솔직히 별로 기대되지 않나요? 게임 프로듀서ですからね, 유테모. 아, 게임 프로듀서니까요. 느낌 있어요. 네, 갑니다. 네. 어떤 걸 그 막 구루마 같은 것도 그리시는 거 아니야? 구루마 2탄. 야바이. 야바이. 어떤 걸 그리지? 여러분들도 일단은 그림 좀 그려주시고요. 그림 그려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신 거 딱 보니까는 둘이 그린 거 아무리 잘 그려봐야. 크게 잘 그리지 않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는 것들 중에 진짜 그림 잘 그리시는 한국분들 많은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 도전하셔서 전 세계 유저가 내 캐릭터를 쓴다! 아, 요 마음가짐으로 아마 플레이 너무 좋을 것 같죠? 왜 내 거 보지 마요.
너는 옛날에 미세드라곤 안 다녔니? 이게 그림 실력이 피아노하고 다녔어요. 아, 피아노하고 다녔어요? 아, 예. 와, 이건 심각한데요, 수준이. 아, 근데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로 예체능 계열에 네. 자신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국영수도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 다 못했죠, 뭐. 그러면. 어쩌겠어요. 저도 살짝 그려볼까요? 여러분들도 그려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게 그림을 막 되게 잘 그려야 그런 건 아니고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꽤나 중요한 걸로 제가 이런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 나 긴장된다. 아, 근데 너무 못 그렸는데? 잠깐, 어떡하지? 되게 보완이 안 된다. 이렇게 해골로 그려놨지? 여기에 나는 컨셉이 확실하게 있어. 여기까지. 어, 어떡해? 나 어떡하지? 하나, 응. 아, 저는 끝났습니다. 컨셉만 확실하면 되는 거야, 컨셉만 확실하면. 어? 피디님도 끝나신 것 같은데? 야, 그냥 때려치면 안 될까?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거 먼저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그린 거는 바로 아스나 전용 가면입니다. 요게 가면만 따로 딱 나오는 거야. 무기 같은 느낌으로다가 해서 아스나의 얼굴에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딱 끼우는 요 그림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뭐 요런 게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별로인 거 알고 있어. 별로인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는 차 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 왜? 여러분. 차. 저보다 심각합니다. 저는 짠! 아스나, 이거 토끼 코스튬이에요. 얘가 아스나예요? 아스나 데스! 아스나. 다레 데스꺼. 누구인가요? 아스나 데스! 여기 아스나 써있는데. 아스나 써있어. 아스나. 아스나. 僕가 네. 知ってる 아스나さん とは 違う 人 かもしれない. 제가 알고 있는 아스나 씨와는 다른 분일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탈락인 걸로 자기가 잘 그림 잘 못 그리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네. 카와이 프로듀서의 아. 그림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사! 뭐야? 나 내 거 그게 아니네. 누리 마크. 제 거 가지고 이건 뭐야? 박스맨인가요? 프라이머리 아니야? 프라이머리? 뭐야?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브루마의 요새です. 아, 브루마의 요정입니다. 違います。あの、言い訳していいですか?弁明準備をでっかよ?あの、僕絵が下手すぎるんで、キリトとかを原作のキャラクター描くとすごいこう、反感を含むんですよ。じゃあもうクリームシールにちゃんも送るよ。キリトが次ウォンジャキリトのクリームは、3で白はしてるわけよ。っていう大人の判断の結果がこれです。あ、ブロックンよ。ね。결과를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ね。나지。탈락。탈락。よごと。탈락。저도 탈락! 한님 전부 탈락! 여러분들의 퀄리티 있는 그림을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전문용어 똥손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저희 같은 실력 아니고 그래도 컨셉이 좋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못 그리네요. 우리. 정말 네. 좀 참신한 아이디어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내용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네. 좀 특별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소드 아트 온라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메모리 디프레그와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드 아트 온라인 팬분들이 워낙 네.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카와이상 오네가이시마스. 네, そうですね。今言っていただいた通り メモリー デフラグ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 지금 말씀하시는 메모리 デフラグ는 아닌데요. 네, 가정용 게임でですね ホローリアリゼーションという作品があるので、それをちょっと紹介させてください。 가정용 게임으로 할로 리얼리제이션이라는 게는 그걸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次お願いします。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もうすでにプレイステーション4とかでは発売さ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ホローリアリゼーションの PC版が 発売決定しました。 이미 그 플레이스테이션4로는 나와 있는데요. 그 할로 리얼리제이션의 PC버전 결정됐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10월에 PS 버전이 발매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딱 거의 딱 1년 만에 PC 버전인가요? 이렇게 되면? そうですね。あの、大体1年ぐらい経ってますね。 で、 거의 1년 정도 지났네요. 次 お願いします。 画像 出ますか?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상. PC版はですね、 本編と今までに発売された ダウンロード コンテンツ全てが入っています。 지금 뭐 PC 버전은 본편과 지금까지 다운로드 콘텐츠로 발매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시간 ぐらいは 遊べ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적어도 100시간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 次 お願いします。
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C 版になったことによってですね、グラフィックがさらに進化していますので、そこをちょっと期待してください。 PC 버전에 대해서 그래픽이 훨씬 좋아졌으니까 그 부분을 좀 기대해 주십시오. 훨씬 더 그래픽이 좋아진 거군요. 그리고 다음 피규어의 정보를 좀 소개해 주세요. 피규어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미즈기의 피규어가 많이 나옵니다. 수영구 피규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앞에 있는 원작. 그래,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미즈기 나와 있는 오늘 나와 있는 이 피규어 두 개죠? 스그하토, 아스나입니다. 스그하토 아스나입니다. 네, 이거가 나츠니 등장합니다. 이번 여름에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스그하가 9월인데, 죄송합니다. 아스나가 10월입니다. 스그하가 9월이고 아스나가 10월달에 나왔네요. そして次お願いします。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そうこれですね。 아스구아. 스가 이랬습니다. そして次お願いします。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これがアスナですね。 이게 아스나입니다. そしてもう1キャラいます。 한 캐릭터가 더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파. 리파. はい。 リーファはですね、年明けに登場予定です。 리파는 내년 초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아, 내년 초쯤에. 아, 아 1월인가요? 1월, 제너리면 1월이네요. 소ですね. 네, 네. 1월 맞습니다. 니데레바 이카나 というと 1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또 이번에 ですね, 첫 공개의 피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피규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도저. 아. 시논의 미즈기 버전ですね. 시논의 수영복 버전입니다. 미즈기なんですけど, 막 今年の冬に 発売 予定です. 수영복이지만은 금년도 겨울에 발매 예정입니다. 오. 하이. 기대가 되네요. 따뜻한 나라에서 수영복 많이 입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상관 없습니다. 어디서든 그냥 좋아요. 미즈기만 히트했다면 嬉しいですよね. 그냥 좋아. 그냥 좋아. 하이, 次 お願いします.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레노 쇼핑가 購入できるのが ここの 店舗になってます. 이 상품들은 그 이하의 가게에서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お願いします. 건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이스에서 쫙 네, 하는 거군요. 한국에 있는 건담 베이스 매장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これらの情報はですね, 반프레스토의 홈페이지가 페이스북에 확인できるので, 是非 チェックしてみてください. 이 정보들은 반프레스토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서 확인이 되니까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네, 이상입니다. 아, 이죠. 이게 확실히 그 소드아트 온라인이라는 그 엄청난 뭐 애니메이션 어떤 개입안으로 해서 네. 뭐 엄청나네요. 진짜 IP의 어떤 힘이 뭔지를 지금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피규어 막 그러니까 집에다가 막 쓰고 와 막 아스나 너무 탐나요. 네. 저희 집에 이미 아스나가 있긴 한데 개, 아, 죄송합니다. 아스나가 계신데 아 계세요? 요거 확실하게 제대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아스나가 계시기 때문에 아스나님이 아 그렇죠. 네. 아스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네, 님께서 거 님께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피규어에 대한 어떤 그 저의 어떤 그 열망과 갈망과 뭐 이런 것들이 아, 방송에 좀 녹아났나는 모르겠네요. 좀 느껴졌나요?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 스페셜 라이브 스트리밍 볼륨 1입니다. 1과 함께 했었던 시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고 아쉬워요. 뭐 아까 전에 나왔었던 뭐 그 채팅창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좋았었고 네. 뭐 특별히 발표했었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뭐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은데 뭐 좀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또 우리 정말 원조 그 이 이런 거를 사랑하시는 우리 네. 오성규 씨와 원조 이런 거? 원조 이런 거? 소드아트 온라인을 네. 원래 사랑했던 남자 소드아트 온라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애니메이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 네. 우리 프로듀서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오늘 그 특별히 또 멀리서 일본에서 또 바다 건너서 한국까지 또 오셨고 네. 오늘 특별히 오셨기 때문에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そうですね、韓国のユーザーの皆さんに向けてこういう生放送できるのがすごく嬉しくて 한국분들하고 이렇게 생방송을 같이 해서 너무 그 기쁘고요. 네, そうですね、一緒にプレイもできたので嬉しかったです、すごく。 네, 그 같이 플레이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ただまあちょっとマルチプレイはちょっとショック受けたんですけど 하지만 그 파티 플레이는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꼭 전해주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저도 頑張ります. 또 하이. 또 프로듀서 クビになっちゃうかもしれないので. 프로듀서 잘릴지도 모르겠네요. そうですね、Gスタの時にもですね、また皆さんとお会いできることができます。 그 Gスタ에서도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なんです。でですね、 Gスタに向けて, まあそこに来てくださったお客さんにプレゼントも今用意しています。 그 Gスタ에 오신 분한테 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그러면 Gスタ 가가지고 카와이상, 카와이상, 하이 하면은 뭐 주시는 뭐 어떻게 프레젠토. 프레젠토 오네가. 아, 프레젠토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도저, 이렇게.
そうです。バンダイナムコのブースがGスターにあるんですけども、バンダイナムコブースがGスターへ있는데요。今日の生放送を見たって言ってくださった方にプレゼントします。 오늘 그 생방송 봤어요 하시면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가가지고 생방송 봤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주시는 건가요? そうですね。プレゼントなんですけど、メモリーデフラグオリジナルデザインのアクリルスマートフォンスタンド。선물은 메모리 디프레그 오리지널 아크릴 스마트폰 스탠드를 준비했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다. 뭐 어떻게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좀 보여. 디자인 좀. 저도 디자인은 이제 今頑張って作ってるので、ちょっと楽しみにしていただければ 지금 디자인은 제작 중이라서요. 그냥 기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먼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보고 싶으면 이제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거 뭐 스탠드 같은 거 또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네, 좋아해 가지고 가 가지고 저 영상 한번 생방송 봤어요.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봤어요. 이렇게 해서 한 두 개 받아가려고요. 죄송합니다. 얘가 좀 이상한 친구라서 욕심이 좀 많은 친구네가지고요.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 소위 고객사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잔뜩 대책してます. 네, 그런 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대책은 해놨습니다. 아, 대책 있어요? 뭐 어떤 대책? 1人1個までです. 한 분한테 한 개씩입니다. あと数に限りがあるので、なくなっちゃったら終了になっちゃいます。 그리고 숫자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 뭐 다 나눠드리면 종료로 네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가는 거니까는 차보경도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저 빨리 가서 그럼 빨리 가가지고. 1인당 하나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가서 딱 하나 받고 빨리 가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자리를 유유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요? 그 다이아를. 네. 전원에게 지금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지급을 해준대요. 저희가 시청자 수 400명을 돌파하면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돌파됐나 봐요. 여러분 그래요?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여러 가지 플랫폼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내가 보고 있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합치니까 400명이 넘었습니다. 오메데토! 오메데토! 이거는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네. 아, 다음 주 카와이상이 직접 다이아를 한국 유저분들께 넣어주시나요? 이리마쇼. 아!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아, 다이아 50개씩을 전부 다 쏴드릴 수 있는 그런 확답을 받아냈다. 그러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일 다 하셨고 50개 크거든요. 그럼요.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케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 오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와 우와. 저처럼 오상법을 시길 바랄게요. 뭐, 우와 50개 이득 김창민님 그리고 뭐 네. 그것도 100개를 반응 뭐, 엄청 좋죠. 100개를 올려주면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스미마셉 50개로 만족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네. 또 다음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또 드릴 네,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네. 여러분들 지스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발표도 되고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오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진짜로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소드 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준비했었던 특별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50개 다이아 쏴드렸었던 오상균이었었고요. 네, 전 차봉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와이 프로듀서 그리고 통역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대단 감사합니다. 지스타에서 봐요. 지스타에서 만나요. リンクスタート! 원작 스토리의 완벽한 재현 친구와 함께한 보스레이드 상성에 맞는 전략적 던전 공략 스타일리시한 전용 스킬 모바일로 시작하는 소드아트 온라인의 새로운 모험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데프라그